먼저 네, 인사를 해주시고 네, 네.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수업을 대기했지! 안녕하세요, NCT입니다. 네. 아, 오늘 정말 많은 우리 NCT 친구들이 네, 기다리고 있었고 보고 싶어했던 NCT 127 공연이 이제 끝났습니다. 자, 먼저 한 분 한 분씩 인사 좀 해주시죠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NCT 127 잔입니다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찬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마크입니다. 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, 태우입니다. 여러분 행복한 밤이에요. 안녕하세요, 재현입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, 인사입니다. 안녕하세요, 태우입니다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, 도영입니다. 네, 자 도영호까지 인사를 했습니다. 자 코리아 세베스타 행사 축제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쇼핑을 즐기실 텐데요. 자 우리 NCT127에게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. 바로 자신만의 쇼핑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? 네. 네 우선 저희 모두 다 이제 네. 밖에서 쇼핑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네. 아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처럼 네. 이렇게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기간에는 당연히 이렇게 필요한 아이템들이 있으면 여기서 가져가지 않을까요? 여기서 네. 구매를 하고 또 아, 네. 입어보고 또 그러지 않을까요? 아 네. 네. 자 정말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쇼핑 노하우가 확실히 있네요. 그렇죠.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해봐야죠. 아 네. 그렇죠. 그냥 사지 않고 비교를 한다. 하지만 지금이 정말 비교하기 딱 좋은 기회다. 좋은 기간이죠. 네. 네 좋은 답변입니다. 그리고 다시 한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이런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는 NCT127입니다. 자 이제 마지막 무대가 또 남겨져 있는데요. 다음 무대는 어떤 곡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. 네 저희가 또 이제 두 곡을 더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릴 예정인데요. 네. 네 한 곡은 터치고요. 네. 그리고 나머지 한 곡은 빨리 빨리 피해 right. 네 체리밤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자 이제 10월에 정규 앨범 네,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. 네, 많은 팬분들 기다리고 있었고, 네, 그리고 또 행복해하는 모습도 보이시죠? 자, 우리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. 우선 이번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정규 앨범이라서 정말 네. 열심히 가득가득 한 곡 한 곡 정성 담아서 담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, 많이 들어주시고, 퍼포먼스도 잘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여러분, 네, NCT127 무대 함께 즐겨주시고, 네, 마음껏 네,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다시 한 번, NCT127에게 소리 한번 주세요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